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주 1일째 시간입니다. 这儿坐得下十位吗? 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. 먼저 문법 내용부터 보고 가죠. 오늘의 문법 내용은 가능 보어입니다. 가능 보어는 말 그대로 보어를 사용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坐得下 하면 앉을 수 있다라는 말이 돼요. 중간에 더라는 구조조사가 옴으로써 가능 보어를 만들어주는데요. 이것의 부정 형태는 중간에 있는 더를 보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坐不下, 坐不下 하면 앉을 수 없다. 坐得下의 반대가 되겠죠. 그리고 吃得下 하면 먹을 수 있다. 먹어서 내려가는 것을 나타내요. 그래서 吃得下 하면 먹을 수 있다. 吃不下 부정을 하면 그렇죠. 먹을 수 없다의 형태가 됩니다. 다음, 买得到. 买得到 하면 살 수 있다. 买得到 하면 내 손에 들어오는 거죠. 买得到 하면 살 수 있다. 그리고 부정 형태는 너를 마찬가지로 뿌로 바꾸어서 买不到. 买不到 하면 살 수 없다. 가능 보어가 돼요. 그 다음에 写得完 하면 쓸 수 있다. 그리고 너를 보로 바꾸어서 마찬가지로 부정 표현을 해보면 写不完. 그렇죠. 가능 보어를 배우면 표현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아져요. 오늘 배운 표현 꼭 숙지하고 가시고요. 다음 필수 어휘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. 첫 번째 단어는 服务员. 服务员. 服务员 하면 종업원이에요. 가게 같은 데 가면 종업원들 많죠? 이렇게 부르면 돼요. 부우연 하고 불러요. 다음 부우, 부우, 부우 하면 봉사하다, 서비스하다 라는 동사입니다. 다음 웨이, 웨이. 네, 웨이 하면 사람을 셀 때 분이라고 조금 높여서 세는 양사예요. 다음 바오젠, 包间. 네, 包间 하면 우리 식당 가면 따로 앉을 수 있는 룸이 있죠? 그 룸을 가리킵니다. 包间. 다음 靠, 靠, 靠 하면 기대다 혹은 무엇무엇에 의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. 그 다음 窗户, 窗户, 窗户 하면 창문이에요. 그래서 靠窗户 하면 창문에 기대다가 아니고 창문에 가까이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. 다음 位置, 位置, 位置 하면 자리가 돼요. 오늘 필수 어휘도 꼭 외우고 가시고요. 그 다음 본문 같이 한번 들어보죠. 先生您好,你们一共几位? 十位. 要不要包间? 不要包间。 我们想要一个靠窗户的位子。 这儿坐得下十位吗? 这儿坐不下十位。 请那边坐吧。 네, 본문 내용 잘 들어보셨나요? 저와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. 先生,您好,你们一共几位? 先生 하면 미스터를 나타냈죠.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손님이라고 인사하겠죠. 손님, 안녕하세요. 당신들은 모두 몇 명인가요? 이공, 지웨이. 모두 합쳐서 몇 명인가요? 물어봐요. 그리고 十웨이, 열 명입니다. 라고 대답을 하죠. 야부여, 包间, 열 명이나 되니까 룸을 원하냐고, 룸을 원하시나요? 물어봅니다. 부여, 包间. 룸은 원치 않아요. 我们想要一个靠窗户的位置. 这儿坐得下十位吗? 우리는 창문에 가까운 자리를 원해요. 여기 10명이 앉을 수 있나요? 방금 배웠던 가능 보어가 나왔어요. 坐得下 하면 앉을 수 있다죠. 여기 10명이 앉을 수 있나요? 만약에 앉을 수 없다 하면 네, 그렇죠. 밑에 바로 나와요. 这儿坐不下十位. 여기는 열 분이 앉을 수 없어요.
请那边坐吧。 저쪽으로 앉으시죠 라고 권하고 있어요. 예, 오늘은 가능 보어를 같이 배워봤는데요. 오늘 배운 내용도 꼭 복습하고 넘어가시고요. 뒤에 있는 문형 연습도 혼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. 努力学习，再见。